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테스트 2 12번 어법 문제 들어갑시다. 자, 어법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거네. 뭐 내용상으로 주제 찾기 이런 거는 너무 쉬웠다. However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외적으로 이 물론 뭐 however 해서 문장 넣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다른 순서의 단서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관한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형광색처럼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모든 그 작업 이후에 어떤 작업? You have gone through. 당신이 겪은. 뭐 하면서? 이거는 분사공 잡아야지. 그것을 쓰면서 당신이 겪은 모든 작업 이후에 당신은 may feel married. 결혼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뭐와? 첫 번째 그 초안과. 당신 논문의 첫 번째 초안과 결혼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아마 만족을 하겠지. 그런데 그러나, revision, 바로 수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너의 논문의 성공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이거야. 첫 번째 초안이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 해라? 수정해라 이 얘기야. 자, 비록 unpracticed writers, 미숙한 작가들, 그렇게 많이 경험이 없는 그런 미숙한 작가들이 종종 생각한다 할지라도 교정을 뭐로써? No little more than 하면 이거 no more than 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only로 해석을 해야 돼. 단지 뭐 하는 것으로 본다? Making sure, 확실히 하는 것으로. 뭘? 모든 i가 점이 찍혀 있어야 되고, 윗부분에. 그리고 모든 t가 crossed, 줄이 이렇게 가로질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although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것은 much more than데, 그것은 그거 이상입니다. 단지 i 위에 점이 찍혔는지 t에 가로질러서 가로선이 이렇게 끄였는지 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교정이 하는 모든 거라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그거 이상을 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서 revising, 교정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Reseeing the essay, 그 글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병렬이다. 그리고 또뭐 하는 것이다? Look at it.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것이다? Trying to align your view. 너의 관점을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뭐와? 바로 너의 청중들에 의해. 여기서 뭐 독자겠네. 너의 독자에 의해 잡히게 될, 그러니까 독자가 가지게 될 그러한 관점과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정이다 이 얘기겠네. 자, 그래서 연구는 가리킵니다. 나타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다고. 어디에서? 그 글쓰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다고 가리킵니다. 뭐 하는 동안? 우리가 그 phrases, 그 문구들을 다시 읽고, 그한 아이템, 항목의 배치를 다시 생각하고, 그 개요에서, 그리고 뭐, test a new topic sentence, 새로운 주제 문장을 테스트하는 동안, 그 paragraph, 그 단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subjecting이 나오는데, 얘가 동명사절이지. 그리고 subject 2가 나오지. 그러면 이게 A를 B에 종속시키다. 그러니까 A로 하여금 B를 당하게 하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뭐? 당하게 하는 것. 뭘? 너의 전체적으로 힘들게 싸워서 얻어진 그 초고가 차갑고 객관적인 아주 철저한 조사를 받도록 시키는 것은, 해서 얘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사가 돼야 되겠지. 답은 이제 4번이었다. One of the toughest activities. 가장 힘든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숙달의 날. 그러니까 너가 힘들게 싸워서 얻은 그 초고를 철저한 검증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든 활동 중에 하나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것은 absolutely necessary.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You have to ensure. 당신은 보장해야 됩니다. 뭐를?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뜻이야. 어떤 모든 것? needs to be said.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되어질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한 confusing, one confusing passage, 한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글은 will deflect the reader's attention. 바로 독자의 관심을 빗나가게 합니다. 뭐로부터? 당신이 그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것으로부터 독자의 관심을 빗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맺고 있다. 자, 그래서 어법 문제로서 답은 이제 4번이었던 거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형광펜을 줬는데, 만약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빈칸 문제를 내고 싶진 않아. 이 부분에서. 그럼 어떤 부분에 이제 빈칸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마지막 부분 빈칸 넣기 괜찮은 것 같아. 한 혼동을 일으키는 글이 독자의 관심을 빗나가게 할 거다. 네가 그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곳으로부터. 이런 부분 괜찮고. 이런 부분도 뭐 첫 번째 문장도 뭐 주제문은 아니지만 나올 수는 있지. 너가 결혼했다고 느낀대. 그 첫 번째 초안과. 그치? 근데 이제 바로 뒤집어지잖아. 하지만 수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 한 요 정도에서 빈칸은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